오늘 매물 바로 여기 있고요. 자, 여기 소나무. 이 소나무 솔숲이 오늘 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신기하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매물 보고 계신데요. 깔끔합니다. 브랜드 목조주택입니다. 브랜드로, 브랜드 있는, 목조주택 전문 회사에서 건축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매물 조금 위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뒤편 상공입니다. 뒤편 상공, 오늘 우리 매물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앞쪽에 여기 바다입니다. 네, 보령의 바다가 바로 앞에 위치를 합니다. 낮에 날씨 좋을 때는 잘 보인다고도 하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보시면 이쪽 펜스가 있습니다. 이 초록색 펜스 안쪽이 오늘 우리 매물인데요. 이 소나무 솔숲이 있고요. 오늘 우리 매물 여기 있습니다. 이쪽은 창고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쪽도 주차장 겸 창고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면 이쪽이 대문입니다. 대문이고요. 이쪽에 들어가는 이쪽은 점용료를 사용을 하시고 내고 납부하시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로 바로 연결을 해놨고요. 1년에 뭐 몇만 원밖에 안 나가니까요. 참고하시고. 여기 소나무 솔숲. 엄청나죠? 자, 그리고 이쪽에 텃밭이 또 있습니다. 엄청 넓은 텃밭 공간까지 확보가 돼 있는데요. 자, 그러면 바로 오늘 매물 우측편입니다. 이쪽에 대문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쪽에는 수도가가 있습니다. 수도가 있고, 이 소나무들 보세요. 너무 이쁘죠? 이쪽만 자갈로 돼 있고요. 또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대편 가보시면 주택도 참 이쁘게 돼 있는데, 이쪽만 또 포장이 돼 있어요. 이쪽만 또 포장이 돼 있고, 나머지는 잔디마당으로 돼 있습니다. 이쪽은 차량 주차, 뭐, 4대, 5대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앞에서 보고 계신데요. 데크도 이쁘게 되어 있고요. 내부도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대문도요.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대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물 뒤편에서 한번더 체크해 드립니다. 도로와 이렇게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은 많이 다니질 않습니다만, 바로 이동하시기도 좋아요. 드나들기도 좋고요. 자, 텃밭 공간 한번더 보시죠. 엄청 넓죠? 예, 여기 여러분들 키우고 싶으신 거 많고 키우셔도 좋고요. 이쪽에도 주택을 하나 더 지으셔도 됩니다. 이쪽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점용 내시고 도로와 연결시키면 이쪽에도 주택을 지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물 이제 상공에서 본 경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남향 빨간색 안쪽이 오늘 우리 매물에 그러니까 경계가 되겠고요.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매물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요, 소나무 밭? 소나무들이 너무 이쁜 곳인데요. 자, 천천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도로가 있고요.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를 통과해서 바로 들어가는데요. 이쪽은 점용료를 내고 1년에 뭐 몇만 원밖에 안 내신답니다.
점유용료 내시고 사용을 합니다. 자, 대문 쪽 통과를 하는데요. 자, 대문 들어오고 나면 이 대문은요, 리모컨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 열리고 또 차량 드나들 수 있도록 좌우측으로 또 이렇게 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렇게 차량들 들어오게 되면 여기 주차 공간입니다. 차량은 뭐 5대 이상 넉넉히 주차가 가능합니다. 바로 앞에 저쪽에 보시면 지금 차고가 있고요. 그 옆에 또 창고로 사용하시는 공간도 별도로 있습니다. 비나 눈 들이치지 않도록 잘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잔디마당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잔디마당이 깔끔합니다. 뒷마당인데요. 그리고 이 소나무 한번 보실까요? 원래 여기도 이제 소나무가 쭉 있었던 곳을 이렇게 멋진 소나무들만 몇 그루 남기고 주택으로 이쁘게 탈바꿈을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브랜드 주택이에요. 예, 브랜드 주택으로 내부도 아주 깔끔하고요. 외부는 스타크로 작업이 되어 있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 좀 해주시고요. 뒤편 공간 그리고 옆쪽으로서 쭉 전체가 펜스로 다 둘러져 있습니다.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에 오시면 야외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가를 하나 만들어 두셨는데요. 우리 매물은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야외 수도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제가 내려가고 있는 쪽은 이제 계단이고요. 이쪽은 쭉 농기구라든가 이런 것들 농사 지으실 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약간의 경사를 주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텃밭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텃밭 용도로 엄청나게 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작물들 다 키워서 드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창고가 하나 또 따로 있습니다. 이쪽 창고는 농기구들 또 이런 것들을 쭉 넣어놓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작물들 과수들이 꽤 많은데요. 피디님 저쪽에 여러 가지 과수들 쭉 좀 나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우린 좀 더 체크를 할게요. 여기 아래쪽에는 장독대로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또 시멘트 포장을 해 두셨고요. 뒤편도 배수로나 이런 것들도 잘 돼 있습니다. 바로바로 그냥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이쪽에서 보면 굉장히 그 집 면적도 넓고 그죠?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파쇄석으로 자갈로 마당을 또 만들어 두셨고요. 그 다음 이쪽 돌아왔습니다. 이쪽이 지금 현관으로 보시면 돼요. 바로 옆에가 있습니다. 이쪽이 현관이고요. 앞쪽에 데크 공간 또 따로 있고요. 자, 데크 공간을 먼저 살짝 보죠. 데크도 앞쪽에 평상이나 이런 의자 같은 경우도 준비가 되어 있고 밑에 같은 경우 관리 상태 괜찮습니다. 여기 그냥 오일스텐 자금만 조금 해주시면 충분히 사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겠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이쪽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창고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편으로 말씀드릴 거 하나 있는데요. 저기 멀리 송전탑이 보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영향은 없을 듯해 보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쭉 좀 내려가 볼게요. 중간중간 이런 소나무들 보시면 예, 아주 이쁜 친구들이 여기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은 거의 다 소나무 밭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 단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계단 형태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되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소나무 솔밭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 바로 뒤에 주택이 보입니다. 지금 자연석으로 해서 석축을 쭉 쌓아 두셨는데 한 단을 높여 놓으신 거죠? 예, 한 단 높여 놨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영산홍이나 철쭉들로 해서 쭉 또 옆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살짝 한번 주택만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네, 요렇게 올라오면 다 보입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솔밭을 조금만 더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옆에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요. 이쪽도 요거 소나무들 조금 골라내시고 솔밭 사이에다가 주택을 하나 지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추천을 좀 해드리고요. 이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시면 솔숲에 있는 주택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더 가보면 자, 이쪽도 이쪽도 평평하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안쪽에는 뭐 분묘나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말 그대로 동네 언덕처럼 소나무 언덕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아, 여기 또 그 도토리 나무가 있는데요. 이 도토리 나무만 해도 수확할 때 굉장히 많이 수확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무래도 소나무들은 이제 침엽수지만 도토리나무나 이런 것들 화엽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또 다른 운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CCTV가 있는데요. CCTV는 총 4대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다 포함해서 넘겨드릴 겁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아우 이쁘죠? 내부도 이쁩니다. 내부도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내부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내부를 공개해 드릴 텐데요. 내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현관도부터 보죠. 자, 현관도가 아주 묵직합니다. 한 3,4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묵직합니다. 네. 자, 안쪽 들어가 볼게요. 워낙 뭐 브랜드 주택이다 보니까 좋은 자재들 많이 사용을 해 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이 신발장은 한센 브랜드의 신발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천정만 빼고는 바닥부터 해서 모두 다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쪽 들어가 볼게요. 안쪽으로 오시면 여기 3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굉장히 부드럽네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위치부터 좀 짚어드릴게요. 자, 오른쪽으로 바로 현관 오른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이 있고 그 다음 왼쪽으로 보겠습니다. 왼쪽으로는 거실, 주방, 다용도실, 그 다음 화장실, 그리고 또 2층으로 가는 계단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거실 쪽하고 이쪽부터 좀 체크를 하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개수를 좀 얘기를 할까요? 1층에 방이 하나, 주방 거실, 다용도실, 욕실도 하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2층이 있죠? 2층에도 방이 하나, 욕실이 하나, 그리고 작은 거실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방이 두 개죠. 방이 둘, 욕실이 둘, 주방 거실, 다용도실 이렇게 그냥 가겠습니다.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쭉 보십시오. 이 브랜드 주택이 주는 어떤 느낌들이 좀 있어요. 괜히 브랜드 주택은 아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들을 좀 짚어볼게요. 자, 먼저 위에부터 볼까요? 천정을 보시면 굉장히 천정이 높습니다. 약간은 사선으로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요. 큰 등보다는 매립등을 9개를 턱 박아서 또 조명을 하고 있고요. 가장자리 쪽으로는 약간 은은하게 노란색 등이 또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밝은 흰색 계열의 지금 실크벽지들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보이고 환한 느낌도 들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 TV월이 있습니다. TV월도 아주 이쁘게 되어 있는데요. 보드로 되어 있어요. 보드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TV가 꽤 큰데 훨씬 더 큰 걸 또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파는요. 요즘은 뭐 이렇게들 많이 쓰시죠. 특별히 소파 월 없이 가운데다가 소파를 설치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층고나 이런 것들이 꽤 넓다 보니까 전체 면적이 더 넓어 보여요. 층고도 높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원시원합니다. 개방감이 좋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벽체 중간에 이런 수납 공간들, 장식 공간들을 또 넣어놨습니다. 깔끔하게 해놨고요.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을 좀 볼까요? 바닥은 고급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창호가 일단 중요합니다. 창호가 2건 창호의 시스템 창호, 3중 창호입니다. 아주 두터운 3중 창호로 해서 바깥쪽 전망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뭐랄까요? 채광 이런 것들도 좋지만 단열 난방이 일단 좋습니다. 이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목조 주택이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단열 난방인데 거기다가 브랜드 주택답게 또 고급 시스템 창호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세로 형태의 창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살도 햇살이고요. 하늘, 뭐 밤 같은 경우는 뭐 별도 잘 보일 듯해 보이고요. 뭐 불이 사실 낮에 켜질 않아도 환하게 보일 듯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쪽 뭐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전체적인 그 루스로 해서 그냥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주방 쪽입니다. 식탁이 한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어요. 6인용 식탁인데 괜찮습니다. 조금 더 큰 걸 넣어도 될 만큼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네. 자, 그 다음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있죠. 여기도 창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창호가 설치되어 있으면 뭐가 좋으냐면 이제 여기서 음식을 조리를 해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들고 나가서 바깥쪽에 테이블이나 평상이 있는 쪽, 이쪽에다가 또 이렇게 음식을 들고 나갈 수가 있죠. 이런 것들도 장점이 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주방 쪽을 좀 보죠. 주방은 D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한샘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동선도 좋고 상판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상부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깔끔하게 되어 있고 등도 보실까요? 네. 라인 등으로 해서 옆으로 쭉 또 레일 등으로 또 해두셨고요. 취사는 인덕션으로 합니다. LPG 가스 뭐 배관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LPG 인덕션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쪽에도 또 창이 있어서 환기도 잘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네, 굉장히 넓어요. 탁 튀어 있어서 가깝다는 느낌 전혀 없고요. 자, 그리고 냉장고 자리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 큰 거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측으로 수납 공간 또 따로 있고요. 후드도 괜찮네요. 네. 자, 그 다음 이쪽 보조 주방 겸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자, 이쪽을 보시죠. 세탁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김치냉장고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쪽에 오븐도 있고요. 자, 여기는 여기 위쪽은 이제 난방이 되는데 세탁기가 있는 이 아래쪽은 이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은 되진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쪽에도 문이 하나 따로 있죠. 자, 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 바로 그 대문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차장과 연결되겠죠. 그래서 장을 봐오시면 바로 이쪽으로 물건들 들여놓으시면 되는 또 굉장히 활용적으로 잘 해두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냉장고 자리는 뭐 여기까지 해서 두 개는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식탁 위에 등을 보니까요. 자, 지금 약간 달아낸 듯한 느낌 있죠? 예. 그냥 밋밋하게 안 해놓으셨고, 이렇게 해서 쭉 일자로 현관 쪽 붙어서 이렇게 기역자로 이어지도록 인테리어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은은하게 잘 해두셨고요. 등도 이렇게 쭉 또 매립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계단실 아래 수납 공간 보고 계십니다. 안쪽까지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하시기도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쪽에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욕실 깔끔하죠? 지금 여기 문 틀 있죠? 이런 몰딩이나 문들이 다 요 컬러예요. 그래서 그런지 안쪽에 욕실도 톤을 비슷하게 맞춰 두셨습니다. 밑에 바닥 난방 들어오고요. 샤워 부스 있습니다. 미동식 욕조 같은 경우 안쪽에 넣으셔도 될 만큼 여유 공간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가볼까요? 현관 바로 오른쪽에 지금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을 보겠습니다. 안방 쭉 돌아볼까요? 자, 안방이 그렇게 많이 넓진 않습니다. 침대나 이런 것들을 놓으시면 충분할 공간 확보가 되겠고요. 자, 보시죠. 여기 까지 소나무 솔밭이 그대로 들어오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지금 보시면 여기 그 마이너스 몰딩을 또 해놨습니다. 안쪽으로 홈이 착 들어와 있죠. 뭐 그냥 밋밋하게 그냥 보통처럼 벽지를 착 발라버리면 되는데 이런 걸 하시면 시공 비용도 비용이고 또 시간도 많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놨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 방에서 살짝 보면 지금 여기 뭐 누수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뒤쪽이 색깔이 좀 바래 있네요. 요거는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자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붙박이 장 대신에 드레스룸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시스템 행거들이 쫙 있는데요. 아파트처럼 공간은 충분합니다. 옆에 또 창이 있으니까 환기나 이런 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고요. 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볼게요.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층으로 여러분들을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자, 2층 여기서부터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2층 가는 계단 좌우폭도 넓고요. 계단 높이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멀바우로 해서 또 계단을 만들어 두셨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지금 안내등들이 쫙 있습니다. 이 센서가 달려 있어 가지고요. 쭉쭉 올라가면 등이 착착착 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등이 켜지고 2층 올라가다 보면 난간 펜스도 주물로 해서 또 튼튼하게 또 잘 해두셨고요. 자, 올라갑니다. 올라왔어요. 여기 2층입니다. 2층 공간 여기도 전망이 너무 잘 나옵니다. 소나무가 바로 앞에 와 있네요.
이쪽 공간은 약간 거실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뭐 지금 현재는 취미 공간처럼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다가도 서재 같은 경우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꽤 공간이 넓게 나옵니다. 자, 보시죠. 지금 여기는 영화 보는 공간으로 만들어 두셨대요. 자, 이런 스피커라든가 앰프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가의 제품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빔을 쏴가지고 앞쪽에 저쪽 벽에다가 영화를 이제 볼 수 있게끔 해서 보는 거죠.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우리 매물은 이 집기나 이런 것들은 또 상호 협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상호 협의하셔야지 그 부동산과는 관계없이 협의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은 이제 문을 열고 나가시면 포치 공간처럼 해서 바깥쪽하고 또 이렇게 바로 맞닥뜨릴 수가 있는 소나무들을 바로 만질 듯한 위치까지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포치를 잘만 꾸미시면 나만의 카페 공간도 되고 그런답니다. 네. 자, 이쪽으로 갈게요. 방이 하나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방을 보시죠. 네, 깔끔합니다. 역시 에어컨이 또 설치가 되어 있죠.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두시고 가겠죠. 예, 이동하면 더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바깥쪽 또 멀리까지 쭉 나오도록 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침대도 큰 게 들어와 있죠. 이 정도면 뭐 여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해 보이고요. 자, 그 다음 이쪽에 욕실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1층 욕실하고 거의 드럴비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합니다. 컬러만 조금 다르고요. 안쪽에 내부 인테리어 소품들을 조금 다르고 그러네요. 수납 공간 네, 이런 것들 자, 색깔만 다르고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2층에 또 여기 지금 뭐 튼튼하게 잘 해놨네요. 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충청남도 보령입니다. 보령 바닷가하고는 뭐 코다올 때까지 금방입니다. 조금만 나가시면 바다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고요. 또 낚시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찾아주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돔낚시 이런 것도 잘 되나 모르겠네요. 아마 뭐 다 잘 될 거예요. 이쪽 서해안 쪽이 그런 게 돔낚시가 잘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습니다. 특히나 소나무, 솔밭을 또 바로 누리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따라서 매수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검토를 해보시기도 추천해드립니다. 주택은 또 브랜드 주택이고요. 남양의 햇살도 가득하고요. 시내와도 멀지 않고 장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직접 현장까지 가서 제대로 촬영해서 좋은 분 만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셔야죠.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